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아마도 성악살로 나스타 담임입니다. 아, 나 안 할래 이거. 아, 나 진짜 형이나 해. 아우. 네. 네. 그래서 네 이제 결승 두 번째 팀 라비던스 고영렬 김다울 쟈노 황건하. 야, 이 네 분이 모여서 라비던스 팀을 결성을 했는데. 네. 첫 번째 무대 뭐 레따모르의 유엔다이 뭐 하이엔드라이 너무 좋았잖아요. 네. 근데 1등을 못했어요. 왜 그랬느냐? 라비던스의 노래들 때문이었어요. 이들이 보여주는 월드뮤직의 첫 무대는 무엇이었을까? 흥타령 엉더미녀라고 돼 있죠. 네. 한이 섞인 흥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? 이거는 뭐 당연히 누가 주도했는지 다 알지 뭐. 네. 부질없다. 가만히 생각해보면 고영렬 씨가 팬텀 들어와서 자기 개인 무대 빼고 정통 판소리 소리를 한 거 처음이야. 네. 진짜. 네. 이 김바울 씨의 목소리가 그런 힘이 있죠. 그러네요. 한타령이 아니고 꿈이로다. 한타령이야. 한타령이네. 어. 그래. 모두다, 꿈이로다. 하! 아이고. 이런 슬픈 노래에 이런 장단을 한다고? 와, 박수, 나 박수, 아, 뒤늦게 쳐. 뒤늦게 쳐. 이거 좋은 점수 받았을 것 같아. 591점으로 1위 했고, 이거는 최고 점수 99점에서 96점까지. 이 정치자들도 엄청나게 몰입됐을 것 같아. 몰입됐어요. 이거는. 우리가 이제 다 지난 거니까 막 떠들면서 봤지. 그 당시에는. 와, 그 현장의 관객뿐만 아니라 지금 네. 이게 TV 보시는 분들이 그냥. 그래서 이 흥타령은 여섯 명의 심사위원 중에 다섯 명이 99점을 주고 한 명만 96점을 준 거야. 그럼 이건 뭐 당연히 1등이겠네. 그래서 이제 막 흥타령으로 막 막 너무 이렇게 막 가슴이 막 미어져 헤어나오지 못할 것 같아. 2라운드에 분위기 전환을 완전 컨트라스트. 예. 합니다. R&B. 누구 노래? 스티비 원더. 그게 이거 누가 했을 것 같아요? 이거? 존노지 뭐. 안노가 했지. 그렇지. 네. 첫 노래는 고영렬한테 주고 두 번째 노래는 안노가 또 주도를 해서 At the Close of a Century라는 2016년도에 발매된 스티비 원더의 앨범에 나온 Another Star. Another Star. 가자. 1, 2, 3, 4. 라라라라라라. 첫 무대하고 너무 대조적이죠. 네. 팀을 떠나서 다들 너무 좋아했을 것 같아요. 저도 너무 즐겼거든요. 네. 오호. 아우 국악. 저렇게 녹여내도 어울리잖아. 어울리지. 네. 오, 이때 누가 춤을 한번 또, 이렇게. 우와. 오. 오. 와우. 야, 야. 그래요. 그래서 완벽한 첫 무대와 두 번째 무대의 컨트라스트를 통해서 그 1차 경연, 결승 1차 경연을 뭐 감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라비던스가 지배했다. 지배한 것 같은데. 네, 이렇게 생각합니다. 막 흥타령에서 너무 막 이렇게 막 그 감정을 이렇게 치명까지 끌고 갔다가 바로 뒤집어가지고 Another Star로 신나게 놀고 한풀이를 했습니다. 그래서 총 1175점으로 그 첫 번째
두 노래를 부르고 네, 1차 경연 1위 했습니다. 네. 당연하지. 이건 뭐 당연하겠어. 네. 그 이제 다음 2차 경연으로 넘어갔죠. 네. 2차 경연 근데 이제 제가 딱 지금 보니 눈에 보이고 귀에 좀 들리는 면이 뭐냐면 어쨌든 뭐 제가 중간에 한번 잠깐 말씀드렸잖아요. 발성이고 뭐고 다 잊어버리고 음악 자체로 갔다. 근데 이제 음악 자체로 넘어가 가지고 살짝 이분들이 자 이거 패턴 좋아. 네, 피지컬에 조금 무리가 온 것 같아. 아, 네. 과부하가 걸렸고. 그래서 뭐 그래서 그렇게 선곡했다는 아니고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노래 부르는 거에 조금씩 조금씩 영향은 있지 않았나. 그러나 어쨌든 좋은 곡을 선곡을 해서 훌륭하게 보여줬는데 두 번째 2차 경연. 2차 경연. 2차 경연 시에 첫 곡으로 뭘 들려줬냐면 알 스튜어트라는 분의 원곡이라고 소개는 됐지만 사실상 사랑한 후에 우리 전인권 1988년도 전인권 독집에 실렸던 아 그래요? 네. 아시죠? 사랑한 후에 아 들어보면 알겠죠 긴 하루 지날 미안합니다 시네마 파라디스 이게 좀 약간 존노씨 목소리 상태가 그러네 컨디션이 조금 떨고 있는 것 같은데 진짜 라이브라고 하니까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. 긴 하루 지나고 언덕 저편에 나는 왜 여기 서 있나 이젠 이제야만 아는 내 아픈 기억을 기억들이 많이 떠네. 이걸 보면서 그 황건아 씨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체적인 메커니즘이 굉장히 타고난 게 좋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. 뭐 저기 이제 뭐 개인적인 느낌이라서 예.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 예. 제가 기억하기로는 뭐 선곡도 뭐 나쁘지 않았어요. 나쁘지 않았고 뭐 라비던스가 충분히 할 만한 어떤 그런 진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네. 요게 이제 그 결승 무대에서 보여줬던 라비던스의 네 곡 중에 가장 좀 아쉬움이 좀 진했던 진하네요. 네. 네. 뭔가 네. 노래에 압도당했어요. 네. 노래를 압도한 게 아니고 이게 그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전인권 선생님의 노래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너무 그렇죠 이제 너무 생각이 많아져 생각이 많아져 우리가 그렇잖아요 생각이 너무 많으면 뭐가 안 되잖아 아쉬움이 좀 있죠 아니, 전인권 선생님의 선생님이에요 그래 맞아요. 사랑한 후회를 지나서 네. 그 라비던스의 마지막 노래는 네. 그래서 이제 뭐 라비던스가 어쨌든 월드뮤직 하는 팀 아닙니까? 그렇습니다. 이제 흥타령으로 남도에서 출발해서 그래서 미국 갔다가 우리 R&B 갔다가 다시 한국 왔다가 한국으로 왔는데 살짝 원곡은 외국이었다는 걸 알게 됐고 그렇죠. 그래 우리 그냥 정말 남들이 안 하는 삼지대로 가자. 마지막 곡을 이스라엘로 갔습니다. 밀림 야포트 메 엘레 이단 레이첼이라는 그 이스라엘 네. 가수가 불렀던 노래 이스라엘 가수가 네. 불렀던 노래 네. 무슨 이게 이제 이거 뭐 이제 뭐 이따가 보여주겠죠. 그런데 이게 나 너무 재밌었던 게 우리가 존노 고영렬 초기부터 팀으로 생각을 해놓고 한번 붙었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흩어졌다가 했다가 이렇게 만났다 그런 선을 제기했잖아요. 이 노래가 그 증거예요. 아 1대1 대결 때 이미 물망에 올랐었던 곡이래. 태양이 지글지글하는데 이렇게 아지랑이가 올라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들지 않아요? 이 원곡자가 나중에 이 곡을 보고 팀 라비던스를 팔로우를 해요. 느낌이
또 색다르네요. 이야. 팀 라비던스는 요 그 두 번의 경연을 거쳐서 총점 3741.84점으로 우리가 아시다시피 2위 팀이 되었습니다. 이 패턴만 잘 유지했다면 1등이 됐을 텐데라고 아쉬워했던 분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. 많았을 겁니다. 그리고 뭐 실제로 온라인상에서는 정말 정말 누가 1등이 될 건가 제 온라인에서 느낀 것만으로는 라비던스가 1등 되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그러네 조금 더 높았었던 건데 그러네 여기 고래 네. 하여튼 그래서 이제 뭐 이후에 라비던스는 또 각자가 또 하는 활동들이 또 굉장히 다양하고 그럼요. 각자 개인 활동도 굉장히 잘하고 있고 유닛으로 그다음에 완전체로 기한을 정해가지고 이렇게 딱 어떤 규모 있게 움직이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. 그리고 정규 앨범도 여러 번 냈었고 그런 식으로 열심히 활동을 이어가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. 네네. 그럼요. 그래서 이렇게 해서 라비던스를 마치고 마지막 팀들이 남았죠. 마지막 팀이 남았습니다. 남았습니다. 라포의 편 다음 편에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우리는 아마도 성악살롱 나스터 담이었습니다. 안녕.